안녕하세요, 모욕탕입니다. 오늘은요, 폰케이스랑 그립톡을 만들어 볼 건데 초간단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사왔던 이 큐빅 스티커랑 그냥 동네 문방구에서 산 큐빅 스티커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고! 먼저 폰케이스부터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폰케이스는 저는 보통 옆에는 젤이고 이 가운데 부분은 하드로 되어 있는 젤 하드 타입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젤 하드 케이스로 만드는 이유는 하드로 만들면 이게 폰케이스 뺄 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아예 젤리로 만들면 살짝만이라도 휘었을 때 레진이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젤 하드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인 거고요. 각자 사용하기 편한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만드는 폰케이스는 이 스티커들을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 붙일 때 배치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꺼냅니다. 아홉 종류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여기 올려줄 건데요. 그 파츠들 중에 먼저 큰 것부터 올려줘요. 이 파츠와 파츠가 서로 대각선에 오도록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작은 걸로 붙이는 거예요. 배치를 다 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랑 특정 색이 부족하다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족한 걸 이 큐빅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 좀 채워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색감은 어느 정도 다채롭게 됐고요. 중간중간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큐빅으로 조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색감만 좀 추가해 줄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거를 까먹지 않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다 내려서 한 곳에 모아둘 거예요. 이제 레진을 부어줄 건데요. 레진을 붓기 전에 이렇게 사포를 조각내서 잘라준 거로 여기에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레진이 좀 더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차피 레진을 부으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꼭 하고 있고 이걸로 이렇게 긁어주실 때는 너무 힘줘서 하지 말고 그냥 흠집만 살짝 나듯이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석구석 사포질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살만 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레진을 여기 위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편하게 하려면 UV 레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UV 레진은 나중에 이렇게 말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자연경화 레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할 때는 글리터 넣어주는 게 예뻐서 글리터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구석구석 천천히 다 부은 다음에 아까 올렸던 파츠들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폰 케이스랑 세트가 되는 그립톡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립톡 만들 때는 저는 이렇게 턱이 있는 거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턱 없는 거 쓰기도 하는데 턱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만드는 사람도 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치 먼저 해줄 건데요. 이 폰 케이스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이 큐빅들 있죠? 얘네들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해주고 남는 공간에는 제가 가진 큐빅들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얘도 붙일 때는 큰 거 먼저 붙이고 점점 작은 거까지 붙여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얘네를 까먹지 않게 먼저 사진을 찍어줍니다. 여기에 레진을 부은 후에 아까 올려줬던 파츠들을 그대로 붙여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도 레진 부을 때 그냥 투명하게 붓는 것보다 글리터 넣고 붓는 게 훨씬 예쁘기 때문에 글리터를 넣고 부어보도록 할게요.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가벼운 케이스가 필요해서 만들게 된 거라 디자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게 없고요. 제 기준에 케이스 만들 때 중요한 점만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케이스에 레진을 붓기 전에 사포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귀찮을 수도 있고 굳이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내구성에서 차이가 나니까 가능하시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포질 하실 때는 손에 힘을 살짝 풀고 약간 살짝 긁는다?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너무 세게 이렇게 스크래치 내버리면 레진을 부어도 그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긁듯이 살살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케이스 만들 때는 자연경화 레진 쓰시는 게 좋아요. UV 레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UV 레진을 쓰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말아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폰케이스를 오래 쓰실 분들은 자연경화 레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급하거나 짧게 쓸 케이스를 만드는 거면 UV 레진이 편하긴 하죠. 저도 가끔 UV 레진으로 만들 때도 있어요. 제 거 만들 때는. 폰케이스는 이 정도고요. 그립톡은 폰케이스랑 세트로 만든 거라서 재료도 분위기도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파츠 붙이는 그립톡을 만들 때는 보통 레진을 여기에 붓고 파츠를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턱 있는 그립톡에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점도가 높은 레진을 쓸 때 레진 양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턱 없는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레진이 흐르나 안 흐르느라 보느라 진이 빠지고 불안해서 보통 턱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케이스랑 그립톡 만드는 팁을 드렸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직접 해봐야 그리고 많이 해봐야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레진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 케이스 한번 제 핸드폰에 껴볼게요. 진짜 가볍고 이 보라색에 잘 어울려요. 제가 그립톡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여기를 비워놓고 이렇게 붙이고 다녔을 텐데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졌습니다.